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야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색하게 왜? 네, 뭐였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 김지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입양선교회 간사 장하은입니다. 네, 오늘 입양톡 사랑톡 시즌2 초대 손님을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그 자리인데요. 오늘은 그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을 모셨어요. 그 하람이, 하린이, 하을이 아빠 염재하 씨라고요. 두 아이는 낳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입양하고 네. 입양 가족 입양 아빠이시면서 또 본인이 또 그 시설에서 자란 네. 또 그런 배경을 또 가지신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시설 얘기도 듣고 입양 얘기도 듣는 좀 이런 그 소중한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자기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천에서 아름다운 아내 최상미 양과 그리고 아름다운 자리 붙이 네, 붙여야 됩니다. 붙여야 네,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토끼 같은 아들 하람, 네. 딸 하린, 네. 그리고 막내 하을이랑 단란하게 지내고 있는 염재하라고 합니다. 네, 우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듣자 하니까 일단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둘은 낳았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하람이는 아들. 네. 그다음에 둘째, 하린이는 딸. 딸. 네. 그다음에 셋째. 하을이는 셋째 딸. 딸을 그 네. 입양했어요. 그래요. 지금 뭐 10일, 9, 7 이렇게 됩니다. 아, 네. 그 11살, 네. 9살, 네. 7살. 아, 터울도 아, 그럼 우리가 그 하을이를 그 입양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네. 아, 저 뒤에 가서 듣기로 하고 먼저 우리 그 이 본인 네. 네, 어린 시절 네. 얘기부터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울어도 돼요? 휴지를 뭐, 준비. 뭐 편집을 또 어떻게 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좀 네. 오늘 이 자리는 좀 아무래도 좀 진솔한 네. 얘기를 좀 듣는 자리가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본인이 그 시설에 일단 그 네. 들어간 배경부터 좀 일단 네.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어렸을 때 첫 번째 기억은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있었던 것을 기억이 되고요. 한 세 정도 같아요. 네. 네. 어느 날 이제 아버지께서 하얀색 투명한 봉지에 가나 초콜릿 두 개를 들고 오시고 저를 이제 저한테 주면서 저를 데려간 기억이 있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쓰레기장 매립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쓰레기 매립지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그리고 그 쓰레기 매립지에서 그 쓰레기를 주우면서 살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계셨거든요. 거기서 살았습니다. 혹시 그 쓰레기 매립지가 지금 저쪽 그 저 서울 그 상암도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지역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까지였는지 서울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살 때 엄마랑 살다가 네. 엄마랑만 살았나요? 세 살 때 어머니랑만 살았던 것 같아요. 딱 근데 뭐 갖고 있는 기억은 제가 이제 성장통으로 무릎이 아플 때 어머니께서 그 신호등 사탕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네네. 신호등 사탕 색 그거를 사주셨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 기억 하나만 좀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짧으셨고 그래서 가나 초콜릿까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기억하실 네. 정도로 당시 어떤 기억이 굉장히 선명해요, 그죠? 어린 시절에 그 뭐 그냥 캐주얼하게 지냈던 삶이라면 좀 기억이 안 났을 텐데 그 특정 순간마다 좀 변화의 순간들이 있어서 그 변화의 순간들이 좀 기억에 남아 있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세 살, 네 살 때 기억이라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하고 네. 엄마랑 살다가 어느 순간 네. 가나 초콜릿 구한 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네. 그렇죠. 아버지하고 이제 삶이 시작됐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하필이면 또 쓰레기 매립지에서 네, 쓰레기 매립지에서 어렵게 네, 근데 뭐 본인은 뭐 어려운지 뭔지 모르죠. 몰랐죠. 그냥. 저는 네. 뭐 강아지 한 마리랑 같이 그냥 쓰레기장에 뛰어다니면서 놀았고 집은 그럼 어떤 집은 천막 같은 네, 데서 거기서 살았고 뭐 몇 가지 좀 기억나니까 실례지만 네. 일단 그 뭐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본인 지금 현재 나이가 지금 41입니다. 41살이면 몇 년생이신가요? 81년생. 81년생. 네. 81년생이면 3, 4살 때면 85년도 뭐 네, 그 4년도 5년도 이때쯤 네. 되겠네요. 그죠?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 뭐 상암동이나 이런 데서 쓰레기 매립지에 살던 분들이 계셨어요. 아. 그래 지금도 우리가 그 해외 다큐멘터리나 보면 그 제3세계 국가라든지 인도라든지 네. 이런 데 보면 네. 쓰레기를 이렇게 그 이 매립지 같은 데서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네.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암동에 지금 그 지금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이렇게 거대하게 섰고 하늘공원 그렇죠. 그렇죠. 하늘공원이 바로 그 과거의 쓰레기 매립지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 사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뭐 제가 그 제 기억이 맞는다라면 아마 이제 그쪽이나 혹은 네. 뭐 또 다른 큰 지역에 이제 적어도 이제 거기서 생활할 정도면 굉장히 큰 매립지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쓰레기 차가 오면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좀 이렇게 쓸만한 물건들을 네, 이렇게 예. 가장 예. 그 로또 터지는 날은 미군 부대 차가 오는 날이고 미군 부대에서 그 군용 식량이 그렇구나. 떨어지는 날이면 그날은 전치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그쪽에서 이제 살던 그런 그때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아마 그 이렇게 거기에서 마을을 형성하고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네, 한 세네 개 집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렇구나. 네. 네, 뭐 그런데 뭐 아버지랑 관계에서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기억나고 뭐 어느 날은 아버지께서 집에 불을 지르셨다가 그 불이 이제 옆집에 옮겨 붙어서 아버지랑 같이 그 다툼이 있었고 저는 코스모스 밭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그 싸우는 모습과 그 불 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아버지 저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요. 아빠는 칼 없어? 왜냐면 그때 아버지께서 허벅지에 칼을 맞으셨거든요. 아이고. 예. 네, 그런 순간들이 기억나긴 해요. 너무 충격이셨겠어요. 네. 어린 나이에. 그게 네 살 그 정도 5살 뭐 이 정도 나이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제가 왜냐하면 보육원에 들어간 게 만 5세 때니까 분명히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겠죠. 7세 이전. 네. 그때까지는 네. 본인에 대한 어떤 출생신고라든지 네. 이런 것도 다 적법하게 그 아니 뭐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아니었던 건가요?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제 생일이 12월 14일인데 그날 왜 저는 그날이 제가 태어난 날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육원에 들어온 날이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 이렇게 그냥 그 호적 없이 네. 그 출생신고 없이 그냥 네. 이렇게 지내다가 네. 보육원으로 이렇게 넘어간 이런 네. 뭐 그랬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참 놀라운데 사실 그 4살 5살 때 네. 그 아빠가 싸우는데 허벅지에 칼을 맞는 이런 장면을 보고 네. 불이 나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사실 이렇게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어도 정말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을 네. 장면일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면 불안하고 그 거의 뭐 매일 매일이 좀 비슷한 네. 뭐 물론 또 그 나름대로 또 행복한 시절도 있었겠지만 네. 어땠어요? 그 생활이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아버지와의 이제 사는 날 중에서 기억나는 순간들은 주로 그런 일들 그리고 제가 뭐 밖에서 이제 밤늦게까지 뭐 그냥 혼자 놀다가 혼자 예 뭐 망가진 경운기에 타서 막 놀다가 이제 들어가면 아버지께서 보자마자 저를 이제 그 손으로 얼굴을 아이고, 이제 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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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예, 예. 기억나는 거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확 돌아가는 아~ 그 왜냐면은 왜 맞는지도 모르고 아~ 네 그러니까 아~ 그 뭐 그런 기억 그리고 이제 맞고 한참 맞고 나서 그 작은 장롱 안에 좀 갇혔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한 20세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좀 이런 식의 좀 약간 어두운 좁은 공간이 있는 거를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좀 이렇게 숨이 가빠진다든지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이렇게 땀이 막 나고 그런 이제 시기가 트라우마가 네. 네. 그런 건 저를 다 이해는 못 하더라도 나중에는 아, 그게 그런 이유가 있었나 보다라고 좀 이해는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보육원에 이렇게 갇혔다고 하셨잖아요. 아, 예. 어떤 그 기억이 나시는 부분, 네. 기억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렇게 어느 날은 정말 많이 맞았던 것 같고 코피도 나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한 어른 남자 어른 세 분 정도가 그 오셔서 그때 아버지는 안 계셨고 저한테 뭐 몇 가지 물어보셨어요. 많이 맞냐, 뭐 어떠냐 그런데 뭐라고 뭐라고 대답하고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게 아빠랑 계속 같이 살고 싶니?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기억은 이제 보육원에 들어간 것이 그러면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이 공무원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뭐 요즘으로 하면은 사회복지 네.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아마 네. 누구한테인가 어떤 제보를 받았다든지 민원이 네.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받았던 장소가 집이 아니라 다른 분의 집이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 그 같이 사는 마을에서 네. 어떤 분이 이제 좀 이렇게 보다 보다 못하고 네. 좀 이렇게 민원을 놓고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대충 추론은 네. 됩니다만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본인은 그럼 그때 이제 그 바로 보육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중간에 그 중간에 어디 그 영화원 비슷한 곳에 한번 한 어린 아이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 한번 있었고요. 예. 그러면은 같이 살던 아버지하고는 그때 이제 바로 헤어지시.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자리에서 바로 예. 그냥 헤어진. 그 자리에 헤어졌고 그 이후로 연락은 계속 되지 않았고 그 영화원을 거쳐서 이제 7살 12월 14일에 강원동천 명동 보육원에 입소하게 된 거죠. 강원동천에 네. 보육원에. 네. 그러면 이제 3살 때 엄마하고 헤어지고 네. 아버지하고 쓰레기 배립지에서 사시다가 네. 좀 어떤 좀 굉장히 좀 불우한 그런 환경 속에서 좀 자라셨네요, 그죠? 네. 근데 그 안에서 친구나 관계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죠? 그러고 보니 없네요. 제가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네. 그냥 아빠하고 네. 나와 네. 어른들하고 나하고의 예. 이런 그러네요. 관계 속에서만 있다가 네. 뭐 또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일련의 어떤 굉장히 네. 불우한 사건,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도 목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7살 때 네. 그죠 보육원으로 이제 넘어가는 네. 이런 상황이네요, 그죠? 네. 혹시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때 그 상황을 그 사진처럼 남아 있기만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그 이런 것들은 좀 기억에 좀 남겨놔야겠다 생각해서 계속 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단서가 되려나 하고 그 다른 그 형제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고요. 네, 형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살 때 강원도 이제 홍천에 이제 보육원으로 네. 갔어요. 네. 가서 이제 처음에 뭐든지 이제 첫 눈에 가면 인상이 좀 남을 것 같은데 혹시 네. 남아 있는 첫 장면이나 뭐 그 보육원에서의 어떤 첫 네. 기억이나 이런 게 있나요? 첫 기억. 좀 무서운 형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네, 그렇죠. 그리고 단체 기억을 많이 받았고요. 관리자에 의해서. 관리자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형들. 그 안에서는 이제 물건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누군가의 물건을 누군가가 또 가져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 사람이 A가 B로 붙으면 그걸 또 다른 사람이 훔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물건이 어느 형의 물건이다라고 한다면 그날은 뭐 곡성이 나는 날입니다. 다 도열에 서가지고 한 사람씩 다 나올 범인 나올 때까지 맞는 거야. 뭘로 때려? 뭐 테니스 라켓 그리고 뭐 아니면 산에 가서 물풀의 나무가 이게 찰지게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걸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일곱 살에 네 그 고등학교 다니는 중학교나 혹은 고등학교 예, 예, 그 큰 형들이 네, 그죠? 예. 그럴 때 뭐 이렇게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제재는 없었어요? 그날 밤에 주로 일어났고 누군가 그걸 제보를 하곤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무조건 들키게 되어 있었고 또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알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죠. 또 보복이 네. 두려워서 네, 맞습니다. 네, 반드시 이제 보복이 들어오는데 그 후에 보복은 그 다 같이 도열해서 맞을 때는 차라리 몽둥이로 맞는데 만약 나중에 이제 들켜서 맞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몽둥이가 아닌 손 발로 이제 맞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큰 그 고통이 따라오니까. 이게 네. 지금 말씀 그 하신 게 네. 그 1900 지금 80 80 7년부터 7년이나 네. 뭐 8년 뭐 그쵸. 이때쯤이네요. 그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아시안 게임 뭐 그 올림픽 예. 서울 올림픽 예. 예. 이 즈음 예. 이 무렵이네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88년도 이때쯤에 보육원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상황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그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쌍팔년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얘기죠. 오래된 네. 얘기니까 네. 지금 시설하고 혹시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 감안하시고 네. 아주 옛날 이야기다. 네. 라는 것을 이게 저는 이렇게 오해가 없도록 지금 마치 이게 시설로 이러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서 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80년대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때 그 7살, 8살일 때 그 이때 이제 고등학교 형들이 이게 밤에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게 이제 사적인 이제 이유가 있죠.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군대 생활할 때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 분명히 장교들도 있고 부사관들도 있지만 네. 이 같은 내무반에서 근무하는 같은 내무반에서 먹고 자고 하는 고참들이 저녁에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때린단 말이죠. 제가 89년도에 군대를 생활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년 병장과 입병 그렇죠. 정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군대와 또 너무 똑같은 네. 상황이 빚어진 거네요. 네. 그죠? 네. 그 본인이 이제 그런 그 기억 말고 또 어떤 기억이 또 있을까요? 그래도 좋았던 거는 그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같이 아무래도. 많이 놀 또래들끼리 뭐 한 해질 때까지 같이 놀았던 기억들. 그 부분에서 정말 좋았고. 뭐 다만 그 물자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식사할 때 좀 좀 행동이 좀 빠르지 않으면 그 부족하게 먹거나 먹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죠. 거기? 그 안에 그 보육원 안에 큰 이제 밤나무가 있었어요. 그 위에 종이 달려 있었는데 그 이제 네 번 울리면 밥 먹으러 오라는 소리입니다. 모여 먹자. 그런데 우리가 또 근데 들으면 긴장하는 소리가 있어요. 세 번 들리면 긴장을 합니다. 모여라. 뭔 일 터졌구나. 그날은 뭔가 뭔 일 터졌구나 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모여 먹자 그 종소리가 들리면 이제 막 달려가서 식당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 늦었다라고 한다면 그날은 이제 식사량이 좀 적거나 그랬죠. 그 당시 1인당 식사비가 한 명당 뭐 제가 듣기로 뭐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몇백 원 수준이었다고 뭐 들었어요. 그랬겠죠. 예. 예, 예, 예. 그 이제 관리사 분,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니네한테 지금 그 정부에서 받는 돈이 이거밖에 안 되고 니네 1인당 쓸 수 있는 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물건 관리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때 아버지랑 살다가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그 소위 이제 집단 생활, 단체 생활을 네. 이제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뭐 폭력에 또 계속 노출이 네. 되는 네. 이게 물론 그 또래들과의 어떤 그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떤 그 즐거운 시절도 있겠지만 좀 대체적으로는 좀 긴장해 하는 네. 날이 좀 많았겠어요. 네. 한 명 딱 정말 마음 아프게 기억나는 거는 한 명이 되게 억울하게 그 누명을 썼어요. 제 친구 하나가. 친구가, 네. 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한 밤 한두 시까지 계속 맞았는데 그 제가 그 허벅지를 봤는데 그 사람 살이 아니었어요. 거의 그 새까맣게 되다 못해서 그 살이 그냥 굳어져 있어서 그 나중에 그게 이제 그 상처가 이제 굳어져서 낫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떨어져 나오는 그 정도.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